엄마표 초밥을 만드는 중이에요. 민어회가 남아가지고, 남은 걸 가지고, 날치알도 넣고, 겨자 소스 해서, 지금 집에 잡곡밥을 가지고, 민어회 해가지고, 초밥 만드는 중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아주 이렇게 회로도 맛있는데, 회로도 이렇게 찍어도 맛있는데, 초밥이니까 더 맛있어. 맛있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명절 때 오지, 못 와서, 이번에 연휴에 와서, 민어를 한 80cm 정도 큰 살아있는 민어를 사가지고, 이게 큰 접시로 세 접시 뜨고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지금 민어 회를 초밥을 만들고 있어요. 아주 이 집에 있는 밥 가지고 민어 초밥을 만드는데 아주 맛있네요. 다 만들기 전에 내가 다 먹어버릴 것 같네요. 아주 맛있는 날치알도 좀 넣어서 할 거예요. 잘 만들었죠? 나름 내가 아이들 어렸을 때 백화점 그 지하 식품부 가면은 참치 그 냉동시키는 거 있으면 사다가 이렇게 잡곡밥으로 이렇게 초밥을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두면 애들이 어렸을 때잘 먹었죠. 엄마가 그때 이제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애들 먹고 나면 아주 나는 그렇게 민어를 우리가 자주 죽은 민어 그냥 오일장에 가면은 이렇게 사서 잘 먹는데 민어 구이도 하고 민어 맑은 탕도 끓이고 그러는데 이번에 민어는 살아있는 민어인데 횟감으로 아주 한 1m 조금 못 되고 한 80cm 정도 커요. 7, 80cm 된큰 민어를 사가지고 엄청 50구가 배불리 먹고 아이들이 온 김에 명절 때못 왔기 때문에 민어 회를 실컷 먹고 남은 것을 지금 민어 초밥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네요. 광어보다 민어 초밥이 기가 막혀요.